안녕하세요. 코니치와 안녕. 아,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켰습니다. I from Monaco. 모로코. 팬미팅이 끝나고 또 이제 정신없이 촬영하다가 오늘 또 촬영하고 뭐 나름 부담을 가지고 있던 장면 중 하나를 좀 끝내고 나서 이렇게 방송을 켜네요. 다들 건강하신지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Say hi. Hi to Philippines. 안녕, 자기. 누구야? 어디 숨어 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사랑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얼마 전에, 비하인드 영상인가요? 매니저님?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죠. 오빠 감기 조심하세요. 너도 조심하세요. 비하인드 영상이 올라왔는데 곧 찾아옵니다. 서린아구가 꼭 찾아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아직 방송하는 날까지는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네요, 시간이. Say please, 마키타. 한 100번은 한것 같아, 마키타. today is busy and so hard.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아, 그거, 제가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팬미팅 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스피드 퀴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유튜브로 촬영을 할 계획이죠? 30까지를 맞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촬영을 할 건데, 지금 쉬는 날이 없어서, 스케줄을 조금 쉬는 날이 있으면 그때 한번 나를 잡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 있는지 궁금하죠? 조금 기다려야지요. 좀 기다리시면 저번에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했던 부분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팬분들을 뵀었는데 뵀다기보다는 이제 인터넷으로 만나 뵙고 영상 통화를 이제 했죠. 했는데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데 에너지 받아서 지금 촬영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잠을 또잘못 새벽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히
최우선입니다. 예, 달랑달랑 거리는 옷걸이. 이 옷걸이는 무슨 옷걸인가요? 스타일리스트님. 혹시 모를 여분. 혹시 모를 여분. 여분의 옷걸이가 너무 시선을 빼앗네요. 네, 여기. 이제, 뭐, 딱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이 간만에 이제 켜봤어요. 켰는데. 아이의 불시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스태프 소개해 주세요. 스태프는 이제 매니저분 계시고요. 메이크업 해 주시는 분 계시고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계십니다. 뭐, 소개를 시켜 소개를 왜 그러고 보니까 왜 궁금한 거죠? 어떻게 예 스태프들의 정보는 소중하니까 뭐 매니저님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오픈을 했지만 예 다들 지금 피곤해서 자고 있답니다. 소용님 들어오셨어요. 어디? 아이 많이 짜고 났다고? 아, 방금 보다. 아니, 이게, 그, 뭐야. 그, 면류관 자국이야, 면류관 자국. 자, 됐어? 자. 이것도 아니잖아. 아니, 무슨, 제발까지 할 그건 아니잖아? 제발. 왜? 아, 나가! 퇴근하는 길에 들어왔구나. 고생했어. 아, 어쨌든, 근데 이게, 그, 왜, 쓰다 보니까, 소용이도 이제, 무거운 걸 썼었어요. 내일 봐. 안녕. 빠이. 소용이도 썼었는데, 여기가 완전 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아예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 그, 보고, 계속 제발, 제발 그러니까. 한 거지. 아, 예. 너무 야속하게 했나? 나갔어? 소용이 나갔어? 소용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소용이 손 들어주세요. 나갔어요. 사과합니다. 너무 야속했어. 어쨌든, 예. 뭐, 즐겁게, 신혜선 배우랑도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지고. 매일 막, 하여튼 놀려요. 예. 반푼이라고, 반정현이라고. 뭐, 놀린다기보다 뭐, 별명이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어쨌든, 그, 잘, 촬영하고 있고요. 예, 중전한테 혼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제발이라고 하니까. 안녕. 다음에 또뭐 합동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밥 먹었어. 나 갈게, 얘들아. 나 잡지 마. Good night. Something to international pen. Thank you so much. I miss you. But and to be continued. Bye bye. See you soon.